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마약류 약물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SNS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어서 호기심에 접했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중독이 의심되면 하루빨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대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약류 중독 상담 약국이 40여 곳 있습니다.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시 도원동 한 약국입니다. 정문에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 약국이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.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됐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시민 누구나 진단받고 증상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이 시시하는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 문턱을 낮춘 것으로 대구 지역 약국 40여 곳이 마중약국으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. 집 근처에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상담 매뉴얼이 있거든요. 이제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자가진단이 조금 됩니다. 상담을 통해 중독이 심한 경우 대구 마약대치운동본부로 보내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20, 30대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대구 지역 마약사범은 427명으로 2019년보다 20% 늘었고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30%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해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전국 마약사범 가운데 20, 30대가 50%를 넘었고 20대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. SNS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약물을 사고 팔다 보니 호기심에 시작했다 중독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와 살 빼는 약도 향정신성 의약품이지만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또 대량으로 처방받아 대파는 사례도 많습니다.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대한민국. 젊은이들 사이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류 약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예방 교육이 시급합니다. TBC 서원진입니다.